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4대강 유역에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 의지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그 공주보가 있는 충남 공주시가 고향이고요.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이 제 지역구로 있고 바로 위가 세종시입니다. 이른바 금강유역이지요. 오늘도 많이 오셨죠? 금강유역 주민들께서. 네. 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 금강유역에 사시는 이 주민들은 자자손손 그 지역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 금강물로 밥 짓고 농사 짓고 살아왔습니다. 4대강 사업 이후에 농업 용수 걱정하지 않고 정말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돌을 때려 부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정천벽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.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절대다수 금강유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낙동강유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왜 주민들의 의지를 괴무시하고 추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.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왜 멀쩡한 돌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든 돌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왜 때려 부신다고 갑자기 정부가 나왔겠습니까?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모르시겠죠?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재자연화다 자연성 회복이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. 선진국들도 다 돌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. 독일의 라인강에 86개의 보가 있고 영국의 템스강에 45개의 보가 있고 프랑스 세느강에 34개의 보가 있어요. 선진국들도 대표적인 강의 돌을 그렇게 만들어서 잘 우리 인간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오는 겁니다. 그걸 문명강이라고 해요. 이거를 재자연화로 되돌려라? 부석기 시대 자연강으로 되돌려라? 이게 말 됩니까? 저는 탈원전에 이어서 4대강도를 철거 해체하겠다 때려 부수겠다는 이 정부의 이 발상에 대해서 소름 끼쳐 하면서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답은 하나입니다. 여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 광화문 집회에서 뭐라 그랬어요? 보수를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집권여당 이해찬 대표가 대선 유세에서 저 공주대학교 후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?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야 된다 그랬어요. 대한민국의 넘버원 넘버투가 보수를 불태워 없애버려야겠다, 보수를 괴멸시켜버려야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 공언대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다 쳐놓고 지금도 망나니 칼춤 추듯이 그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바로 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탈원전도 4대강도 철거도 감행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.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좌파들은 얘기합니다. 우리 자유한국당이 선동해가지고 정치선동을 해서 총선을 앞두고 이 4대강도 갈등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 요즘 지역구민들 국회의원이 뭐 얘기한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습니까?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. 우리 농민 여러분들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더
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. 만일 대란전 이어서 4대강도 해체 철거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제2의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. 저 말고 또 여러분들께서 투쟁사를 이어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구호재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1년에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은 지금 0.3% 마이너스 0.3% 성장을 기록했어요. 이거는 엄청난 경제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입니다. 여러분, 긴 얘기 안 하겠어요. 지금 중국의 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라 그랬어요?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안 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, 연말이면 좋아질 거다, 2019년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죠. 새빨간 거짓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경제 사기꾼을 가지고 경제 정책의 총수를 맡겨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민생을 망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? 여러분 다 함께 마지막 대자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4대 강도 철거 파괴는 국가 파괴행위이고 국가 기본시설 파괴행위이고 이 망국적 파괴행위를 중단하라!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! 감사합니다!